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로컬 머신에서 구동되고 있는 앵귤러 앱으로부터 웹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걸로 쓰리라 하는데, 먼저 인풋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인풋 만들고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벤트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으로 합니다. 클릭 이벤트 해야 되는데, 클릭이 여기에 인풋에는 클릭 이벤트가 적절하지 않죠. 뭐가 났나요? 키업 해서 인털 여기 났겠죠. 인털 했을 때 뭔가를 호출합니다. 크리에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걸 호출할게요. 그럼 크리에이트 포스트를 호출할 때 그냥 얘만 냅다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던져줘야겠죠. 인풋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방식이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인풋 필드에 대한 셀렉터를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템플릿 베리어블 쓰면 한 다음에 요 녀석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보내줍니다. 요 템플릿 베리어블은, 이 인풋 템플릿 베리어블은 요 인풋 자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날 온 걸 받았어. create post에서 받았지. 뭐 input이라고 해도 되고 뭐 다른 이름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서 보내는 것이 마찬가지 HTTP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진작에 여기에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따로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게 HTTP의 뭐예요? 베리어블을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프로퍼티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요 블록 내에서만 사용될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let HT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HTT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HTTP를 컨스트럭트 밖에 외부에서도 쓰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이렇게 HTTP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HTTP 형식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가 서로 마찰이 없어요. 얘는 여기 지금 쓰이는 HTTP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애입니다. 얘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프라이빗이나 퍼블릭과 같은 말을 붙이게 되면 이 에러가 발생하죠. 왜 그러냐니까, 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붙이게 되면 이 베리어블은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컨스트럭트 메소드 내에 있는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 클래스 전체에 적용되는 베리어블입니다. 따라서 두 번 선언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죠. 이걸 지워줘야지 이게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거 한 가지는, 이렇게 HTTP로 쓰는데 있는 경우라면 여기서 불러 쓰고 싶어도 불러 쓸 수가 없어요. this.http 하더라도 빨갛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property HTTP does not exist. 그죠? post component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private를 붙여주게 되면 보다시피 HTTP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자, 그렇게 해서 HTTP 포스트 해서 여기다 포스트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포스트를 보니까 메서드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http.post 다음에 url 스트링과 어디 갔나요? url 스트링과 body 이게 있어야 되는 아규먼트이고, 그리고 옵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return 값이 observable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get과 동일한 그런 이런 것을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싱크로너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두 개의 베리어블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는 주소가 필요하죠. 이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그죠? 이 주소를 가져와서 붙여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 뭔가 모양이 좀 안 나죠. 모양이 안 나니까 차라리 URL 스트링에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원래 이게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있던 것을 여기란다. 여기 있던 것을 요 밖으로 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this url. 그죠? 이게 깔끔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보내줘야 될 건데, 그러니까
input 필드에서 가져오는 값을 우리가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input 필드에서 가져오는 값을 보내주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input 해가지고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이 데이터 자체를 뭔가 포장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웹서버한테. 걔한테 그냥 포장도 없이 택배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박스에 담아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박스에 담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인풋을 받아서 value만 먼저 뽑아냅니다. input.value가 되죠. value만 뽑아낸 다음에 얘를 별도의 변수를 우리가 variable 하나 만들어서 let title이라고 하는 variable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담는 거죠. 그럼 이 title은 여기 input 필드로부터 전달받은 여기서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거기서 값만 뽑아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만 뽑아서 타이틀에 담고 이 타이틀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타이틀도 또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한 포장을 또 한번 돼야 됩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걸 JSON 파일로 바꿔줘서 보내줘요. JSON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를 좀 했었죠. 스트링노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 포스트 자체가 보다 Observable이 리턴 되잖아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뒤에 뭘 붙여야 되느냐니까 자동적으로 Observable이 넣으면 무조건 하고 Scribe를 해야 되죠. Scribe 한 다음에 이 Response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Response 얘가 보내온단 말이에요. Post Object로부터 Observable이 Response 타입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리스판스 데이터 타입으로 날라오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요 리스판스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리스판스가 뭔지 보는 거죠. 리스판스를 하는데 그냥은 보기 힘드니까 JSON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create 이게 계속 에러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만의 방법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라졌죠.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This is my first post 그리고 엔터키를 쳐야겠죠? 엔터키를 딱 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포스트가 날아갔습니다. 그죠? 날아간 거예요. 지금 ID 101101 그럼 하나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포스트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서버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ID 해서 101만 날라와요. 이거는 페이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웹서버가 아니고 그냥 시뮬레이션, 통신 왔다 갔다 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동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날라오지 실제 웹서버에다가 이런 포스트 명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정교한 데이터 뭉치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페이크 잘 받았다로 해서 ID 101만 날라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단 제껴놓고 여기만 생각할게요. 우리가 여기다 포스트에서 엔터 했을 때 요 값이 여기 맨 위에 나타나게 그리고 인풋 필드는 다시 원래의 지워진 상태로 만들도록 한번 이 코드를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취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